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. 오, 자, 좋아요, 한번 좋아요. 저 지금 제일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. 집에 와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. 붓세안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님 같은 피부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토마토팩 제가 개인적으로 네, 추천드립니다. 토메이로. 붓세안을 하기 시작한 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뾰루지가 나는 부분이 헤어라인 쪽. 그다음에 여기.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턱라인이나 이런 거 하기 너무 좋아서 하고요. 일단은 세안을 해볼게요. 그건 뭐예요? 이거는 제가 파우더 워시를 갖고 왔는데 원래는 펌클렌징을 하면 거품이 풍부해요. 숨죽여서 보게 된다. 얼굴 전체에 그냥 붓으로 치시면 되세요. 붓으로? 아 진짜 쌩얼이었잖아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와, 난 못해. 나도. 난 할 수 있겠어. 진짜 원효 씨나 할 수 있다. 집에 와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. 굉장히 소중한 걸 만드는 것 같아요, 지금 느낌에. 진짜 말 그대로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이 말이 이론님한테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. 일단은 김희연님, 이 증인 이론님의 붓세안법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가 세안할 때의 핵심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노폐물과 먼지를 씻어내는 거거든요. 네.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안을 했을 때 뽀득뽀득한 소리가 나면 안 돼요. 어 그래요? 붓을 세안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클렌징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와,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구나. 저는 예전에 네. 그 CF 보면 그릇 CF나 이런 거 보면 뽀득뽀득 뽀득 소리 나잖아요. 그렇게 만들고 싶었었는데 아 장벽 보호. 그러니까 관리도 알고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붓세안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님 같은 피부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네 맞아요. 세안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거고요. 1일 1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붙이고 자면 어떻게 되냐면 팩이 말라. 말라가지고 얼굴에 쫙 붙어요. 그럼 이거 뜯을 때 여기 빨개져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고안해낸 게 이런 젤 타입 있잖아요. 지금 제가 특이한 금색, 그 금이 들은 젤을 갖고 왔는데 아무 지장 없는 알로에 젤이나 수분 젤 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일단 바르시고 네. 전체적으로 까는 것도 좋아요. 만약에 자기는 이 알로에 젤 같은 거가 좀 그런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. 나는 이런 걸로 내 눈과 입을 할 수가 없어. 그러면 아이크림 구멍 난 데 바르시고 네. 여기 립밤 바르시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요 액기스가 중요하거든요. 항상 이거를 있어요. 그냥 버려요. 액기스를 짜야죠. 짜서 얼굴에서 이렇게 발라야 돼요. 이렇게 오! 이렇게 바르고 되게 많아요. 제품마다 좀 다양한데 이게 자세가 나오죠. 그리고 나머지도 목에도 바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손에도 바르고 미백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추천할 팩 같은 거 있으세요? 예. 토마토 팩 제가 개인적으로 네, 추천드립니다. 토메이로. 근데 토마토 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갈아서 하는 거예요? 기미 예방이 목적이면 간 토마토에 녹차물과 곡물가루 섞어가지고 토마토 녹차 팩. 네. 네. 그리고 블랙헤드 없애주려면 간 토마토에 해초가루 넣어서 토마토 해초팩 하시면 되고 네, 피지 제거와 미백 효과를 보려면 간 토마토에 오이 레몬즙하고 곡물가루 섞어서 만드시면 돼요. 우와.